간밤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에 FOMC 회의까지 소화를 해주면서 일단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떨지 개장 전략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진규 선임 매니저, 그리고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영업부 차장도 차장은 보합권으로 증시 전망하고 있고요. 대한투자그룹 최병진 이사는 오늘 하락, 그리고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으로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심주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관심주입니다. 이창환 부장은 오늘 인텔리언테크 제시해 주셨고요. 김진규 선임 매니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이성웅 차장은 클리오, 최병진 이사는 이츠한불 주목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석 차장은 옵티코어에 관심이 있다라고 관심주 주셨네요. 네, 그럼 오늘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꼼꼼한 개장 전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이창원 부장, 그리고 김진규 선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창원 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하락으로 현재 예상하고 계신데 어떤 포인트 체크해 볼까요? 우리 이제 수요자 휴일 기간에 미국 증시가 이제 뭐 이틀 연속 하락한 영향 분명히 있고요. 물론 이제 FOMC 경계감을 위해서 우리 증시가 미리 좀 뭐 매물이 좀 나온 측면도 있지만은 그 하락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FOMC에서 이제 파월 의장은 뭐 상대적으로 덜 외파적이었다. 그러니까 다음 금리는 인상보다는 인하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 일축을 했고, 그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뭐 강하게 부인했는데, 다만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에 대한 그 자신감을 결여된 얘기를 하면서 막판에 이제 어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이제 혼재세 마감한 것들이 어쨌든 우리 시장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ISM 제조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고 이러면 위축 측면에 들어간 측면도 좀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AMD의 실적이 뭐 상회는 했지만은 게임 사업에 관련된 수요가 약하다고 하면서 AI 버블 우려가 자극되는 측면들,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는 스텔란티스의 매출 역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그저께 급락이 나섰고요. 어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그 구매에 대한 세금 공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규칙을 이제 금요일에 발표한다고 하면서 좀 선발을 한 것들은 있지만은 그저께 급락한 것들이 운용 반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FOMC 이후에 그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것들은 긍정적이라서 국채 금리가 하락했을 경우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장은 개파락이 되겠고 하방은 계속 압력이 되겠지만은 이런 외국인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수 선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고요. 지금은 이제 그 4월달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에선 차이 나오면서 바닥권에서 움직인 종목들의 수급이 좀 로테이션 되는 모습이고, 대형주보다는 이제 그 중소형주 쪽으로 지금 수급이 이동하는 것들이 붙어야 되니까 대형주 중심보다는 중소형주 쪽으로의 포트 구성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이 있을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함께 확인해 주셨고요. 최근 수급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왔습니다. 자,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합권 예상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있을까요? 네,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적 리스크 때문에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왔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지금 위험한 요소들은 반영이 됐고 시장에서 미국 증시에서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환율이나 뭐 국채금리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뭐 CDS 프리미엄이 좀 올라간 것도 아니고 좀 괜찮은 상황이고 환율도 조금 진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좀 하방 압력이 뭐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만약에 1분기 실적이 좀 기대보다 안 좋게 나올 경우에는 좀 하방 추세를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리스크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와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섹터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과 또 2024년 지금 4분기까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추세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조금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주목해 보실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 가격 조정 나올 때마다 기회 한번 확인해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들의 관심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 부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인텔리언테크고요. 올해 이제 하반기 큰 폭의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동사인 주리 제품 중에 그 해상용 VSAT 안테나가 지난해에는 다소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면서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그 VSAT 안테나 판매가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되고요. 동사가 갖고 있는 그 저기성 그 위성용 안테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규 제품들이 올해 2종이 출시가 되면서 이 평평형 안테나 쪽에서의 올해 매출 2, 3분기부터 좀 나타날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게이트웨이 쪽이 지난해 8월달 수주와 올해 이제 4월 24일에 이제 2차 수주까지 나오면서 이제 게이트웨이랑 그 평평한 안테나 요 그런 동사 이제 제품들이 수주가 나오면서 올해부터 뭐 꽤 좋은 성장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하나투자증권이랑 이제 KB증권에서 목표가 뭐 73,000원, 84,000원 나왔는데 KB 쪽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지금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뿐만 아니라 연간으로도 큰 성장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의 인텔리언테크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의 23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 시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한 114% 성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이 올해 2배 정도, 2배 이상 성장이 나오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고개 들고 있으니까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 성장 기대되는 인텔리아테크 오늘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규 선임 매니저님 종목도 확인해 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조금 조정이 나올 예정이어서 오늘은 좀 장세가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습니다. 뭐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하회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에 대한 그 주가가 좀 반영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고객사 장비 설치 지연으로 인해서 이제 반도체 장비 매출 일부가 4월에 인식되게 되면서 이제 1분기 실적에서 빠지면서 좀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되는데 2분기 실적에 더해지기 때문에 연간 실적 가이던스에는 좀 변동이 없을 전망입니다. 또한 이제 전공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중고정비에 이제 중국향 판매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제 고객사들의 이제 좀 이탈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는 것이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수주 잔고가 23년 2분기부터 바닥을 찍고 나서 매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와 4분기 그리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유의미하게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모리 회복으로 인해서 이제 선단 공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하반기 갈수록 좋아질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수주가 증가하면서 해당 기업인 주성 엔지니어링도 조금씩 기대해 볼만한 상황으로 변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일하게 하반기 성장이 기대되는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